선배님 저희 지금 어디 가나요? 뭐 김포. 김포. 김포 캠핑파크를 가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뭐 그냥 기본 캠핑장이나 그렇죠. 노지 같은 데 가면은 애들이 놀 데가 없어요. 놀 데가 없죠. 그러면 텐트 안에만 있으면 애들이 조미 쑤시죠. 그럴 바에 네. 차라리 집에서 뛰어노는 게 난데. 그러니까 왜 집에 있지 않고 가느냐?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애도 놀라고. 애들... 슈퍼맨님 비가 아까 출발 때 봐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괜히 출발했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괜찮으시겠습니까? 치는 건 치는 건데. 괜찮겠지? 와. 먹구름 봐. 이게 그냥 끝일 비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번에 비 많이 온다고 했어. 아 말리는 게 걱정이긴 하다 그치? 한번 잘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김포 캠핑파크입니다. 이상하게 이 김포 캠핑파크만 오면 저희가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제가 요즘 마우스라는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는데 지금 슈퍼맨님 복장이 마우스에 나오는 프레데터의 복장이네요. 이런 거야? 아, 네. 프레데터. 네.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제가 저 위에 폼베개를 다 넣어놓고 다니기 때문에 네 개를 빼야 돼요. 빨리 해야 돼. 이건 스피드가 관건이야. 오늘 얼마나 빨리 스피드 있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어요. 오늘 저희 짐 여기 많아 보이죠? 3열이랑 다 열고 왔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고요. 저희 미니멀입니다. 오늘 비 오는 날이라 뭐 꾸미고 갬성 이런 거 다 없어요. 테이블, 의자, RP콜, 난로 땡. 오늘 그렇게만 지낼 예정이고요. 아, 비가 점점 더 많이 오네요. 하나 말씀드리면 비 오는 날에 특히 원엑스를 칠 때 원래 우리가 뭐지? 꼴때? 그 뭐지? 텐션바. 텐션바부터 꼽잖아. 비 올 때는 텐션바부터 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왜요? 파크를 연결해야 돼. 왜요? 왜냐면 텐션바가 꼽혀 있으면은 여기 체결해서 위로 혼자 올라갔을 때 미끄럽 기도 하지만 이게 잘 안 돼. 그렇죠. 비가 오니까. 그래서 혼자 할 때는 네. 이렇게 하면 혼자 쫙 갈 수가 있거든. 네. 그리고 나서 볼 때는 쫙쫙 튀기면 되는 거거든. 텐션바를 안 하고 이거부터 하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은 좀 딱 우선 비를 안 맞아. 아, 네. 내가. 그렇죠. 내가 비를 안 맞기 때문에 네. 우선 그리고 아까 말한 거 그거고. 네.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나는 비를 안 맞는다는 거지 지금 현재는 최소화 하는 거지. 아 우중 캠핑을 왜 하시려고 하세요? 안 힘드세요? 아니 그냥 힘든데 캠핑이 좋으니까. 네 명언이다. 그리고 아. 캠핑이 좋으니까 어. 애들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지금 저는 빗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여는 게 네. 피를 안 맞고 하잖아.
아니 비가 오는데 슈퍼맨은 이렇게 가게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막 쳐도 나오네요. 지금 시간이 몇 분이지? 오. 저희가 여기에 30분에 준비를 시작했는데 지금 50분이에요. 지금 슈퍼맨이 전체 지금 마무리한 게 정확히 21분 걸렸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루프탑 제가 볼 때는 치는 거의 고수가 아닐까. 빨리치기 대회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이 잘 내려오지? 아니 너무 각을 잘 잡으셨어요. 대충 치셔도 되는데 오늘은. 아니야 이게 뭐 내가 잘한다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하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탁탁 하다 보면 자주 잡혀. 이제 하는 방법이 되다 보면 저절로. 근데 슈퍼맨님 오늘 루프탑 올리고 어넥스 친 것까지 몇 분 걸렸게요? 21분 걸렸답니다. 아 알고 있었구나. 이제 마지막에 땡겨줘야. 네. 반반하게. 네. 구겨지는 데 없지 위에. 네, 이렇게 해야 빗물이 잘 내려옵니다. 지금 보이세요? 빗물 쭉쭉쭉 내려오죠. 지금 아까 구겨졌었잖아. 어 그래요. 이게 펴줘야 돼. 우리 우레탄창 갖고 왔어? 갖고 왔지. 비 오는 날에 또 우레탄창에. 그러니까. 우레탄창에서 이제 빗물 흐르는 거 봐줘야 또 낭만이고 감성이고 고생한 보람이고. 오케이. 이제 끝났네요? 끝났어요. 네. 여기를 입구로 해서 문을 열고. 문을 열고? 어. 말릴 걱정은 내일 하는 걸로. 내일 철수할 때 비가 온다 그래서 지금 살짝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 저렇게 문 쪽으로 슈퍼맨이 묶어서요. 여기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 어쨌든 비가 오기 때문에 저기를 접어서 올려놓으면 그 사이로 또 다 빗물이 고여버려요. 그럼 이동 시에 또 빗물이 머리로 떨어질 수 있어서 저기를 어쨌든 저렇게 해주면 이동이 편합니다. 대신에 여기 끈은 좀 아이들이 다닐 때 조심해야겠네요. 이렇게 비가 이렇게 순간이다. 아 우리 슈퍼맨 바지 봐. 무릎 다 젖었어. 나 옷 안 갖고 왔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죠? 슈퍼맨 바지 안 갖고 왔어요. 난로에다 빨리 말려야겠다. 빗소리가 와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잘 온 거 맞는지 밤새 비가 얼마나 올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 마쳤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우레탄창 해놓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알필콜. 오늘 정말 미니멀이지 않나요, 여러분? 저희 이렇게만 가져왔어요. 폴딩 박스 3개, 요거 그리드를 넣을 수 있게 원버너 껴가지고 테이블로 연결해놓고, 가죽 그 테이블보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벤치 의자 아이들 둘, 저희 경량 의자 하나, 아니 두 개. 저랑 슈퍼맨 거. 그리고 여기에는 야전 침대. 여기는 이제 슈퍼맨이 잘 자리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덥지는 않아서 이제 페니터는 안 갖고 오고 저희가 되게 좀 작은 용량이긴 한데 저기 난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난로 추울 때 그냥 그것만 켜. 아 이게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막 지나가실 거예요? 걔는 말이 안 끝나길래. 아 좀 기다리셔도 기다리셔야죠. 기다렸는데 되게 많이. 아 잠시 또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실 건가요 또? 오케이. 어 편하세요?
네, 아주 편합니다. 네. 여기서? 잘 봐요. 효과음. ASMR. 아, 네. 좋네요. 아, 재미없어요? 네. 아니, 아마 이게 빗소리가 너무 심해서 네. 다 잘렸을 거예요. 아. 이게 뒤로. 슈퍼맨이 직접 자르는 거 아니고? 아, 예. 제가 편집할 거예요. 지금 슈퍼맨이 1박 2일 너무 아깝다고 더 있고 싶다고 하는데,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박 2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아담한 저희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뭐 이 미니멀 때는 갬성 뭐 다 필요 없죠 뭐, 그쵸? 얼마나 빨리 우중 캠핑이니까 정리를 하고 이제 비가 새지 않...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녁 준비를 해봐야겠죠? 삼겹살이 준비다. 삼겹살 준비야. 어제는 대패 삼겹살 집에서, 오늘은 삼겹살. 캠핑장에서 삼겹살. 왜? 우리 그 여기서 삼겹살. 여기서? 그거예요. 소주에 삼겹살에 소주. 아, 나 이 잔 너무 좋아. 잘 나오나요? 이 잔이 진짜 고급스러워. 그치? 노마드 천 원짜리. 천 원에 네 개. 천 원에 네 개. 아, 이거 그리고 진짜. 봐봐. 눌러붙지가 않아, 이거 봐봐. 근데? 그러니까, 아. 그때 기억나? 그, 행사 갔을 때, 우리 예. 사장님이 이거 새로 나왔다고. 그치? 그래서 내가, 와, 이거 코팅이 장난 아니다, 막 이랬잖아. 근데 이게 좋은 게, 기스 조금만 나도 그냥 바꿔준다는. 어. 기스 나면은, 5,000원이라고 하셨나? 10,000원이라고 하셨나? 그거 비용만 받고, 새 걸로 교체해주는, 그거까지 하신다고. 그리고 사자마자 좀 이상했을 땐 그거는 그냥 해주겠지. 좀 쓰다가 많이 기스한 건 1,000원 주고, 아 5,000원 주고 바꿔주고. 그치? 내가 그리들 보기 있나봐. 그리들만. 아니지, 그리들하고 구이바닥까지 하면은 그게 보기 있는 게 맞지. 네. 그러니까 먹을 보기 있는 거야. 그치. 결론. 파김치 넣어. 여기에 파김치에. 파김치 넣어줘야 돼. 삼겹살에 고추장. 우리는 고추장 타야, 그지? 이렇게 해서 짠해서. 다 먹은 줄 알았네. 국물은 넣지 마. 그 국물은 이따가 볶음밥 할 때 살짝 넣어. 아, 그죠, 그죠. 볶음밥. 혜림이가 먹고 싶었어. 이그리들이 안 붙으니까 볶음밥 하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 야, 진짜 둘러붙지 않는데. 아, 맛있다. 너무 세게 안 했어, 불을. 이렇게 막. 월요일날 쉬는데, 그래서 일월로 왔어요. 근데 화요일날 출근이에요. 근데 수요일날 쉬어요. 연장으로는 못하고, 아. B는 또 월요일날 오전까지 온다고 했다가 하루 쟁일 오고. 만약에 내일 마르면 다행인데, 안 마르면은 화요일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난리로. 아, 잘 입고 있어요. 불이 좀 약한가 봐요. 제가 아이디어 괜히 슈퍼어머니 아닙니다. 네.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지금 술도 3일장 먹고 있어. 아. 저희 동서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10살 차이 나지, 우리가. 동서보다 내가 체력 더 좋지? 예. 네. 동서가 이 영상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인정할 네. 거야, 아마. 제 동생이 무슨 나라를 구했는지, 제 동생이 저랑 3살 차이 나는데, 재수 씨가 저랑 10살 차이가 나요. 아, 뭐야? 이거는 뭐. 뭐야? 나는 너는 나라를 안 구해서 동갑인 나를 만난 거냐? 저는 나라를 예전에 제대로 못 구해서, 저희 슈퍼우먼을 만나서 계속 전쟁 중이에요. 결혼한 지 저희가 지금 11년 됐는데 계속 전쟁 중이에요. 전쟁. 저희는 맨날 싸워요. 맨날. 아우. 예, 나도 오빠가 좋거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오빠랑 결혼할 줄 알았거든. 나는 누나가 좋다는 소리 안 했거든. 근데 왜 나도 오빠가 좋대. 나는 너가 좋거든. 아, 뭐야. 그러니까 너만 나쁜 거시기가 된 거지.
볶음밥, 삼겹살 볶음밥. 이걸 잘게 잘게 자른 다음에 잘릴게 또. 밥을 넣을까요? 김치도 잘게 잘게 썰어줘. 이렇게 잘게 잘게 썰어야지. 응, 맞아. 볶음밥은 그래야 맛. 확인 좀. 확인 국물 조금. 조금 남았다. 어, 국물 조금 넣어야 돼. 그렇게 됐어. 네. 너무 많이 넣으면은. 좀 버려. 야. 응. 이거 좀 버려. 와, 맛있겠다, 그지? 어. 예, 예, 저도. 이게 살짝 수분기가 날아갈 정도로 살짝 구워줘야지. 물론 써도 돼. 왜? 벗기기가 쉬우니까.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살짝. 야, 좋다. 오, 핫하트. 하트. 하트? 이게 뭐라고? 하트여도 죽네. 낭만이었네. 그대요. 낭만이었어. 됐네. 이 한 끼를 먹기 위해 우리 캠핑 왔다. 이 한 끼를 위해서 온 거지. 이 한 끼를. 그치? 이 한 끼를 위해 우리 온 거지. 맞아. 맛있는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그래도. 자, 지금은 이제 3차전 라면. 그리스의 라면이지. 라면이 끝판왕이죠. 여기 기름기 약간 살짝 남은 상태에서. 그쵸. 예? 하지만 여러분, 저희에겐 아직 먹태가 남아있답니다. 먹태, 먹태. 4차전. 아시죠? 저 면 꼬들하게 좀 들이근 듯한. 어떡해요? 내가 캠핑을 오면 남들은, 뭐 우리 동서는 캠핑 왔다가 막 살이 막 3kg 빠진다는데, 우린 겁나 찌는 것 같아. 나 언제 다이어트해? 캠핑 오기 전에는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캠핑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먹캠을 해야겠다. 그죠, 뭐. 그치,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 진짜 맛있겠다. 그리드가 끓여 먹더라고 많이. 나도 ASMR. ASMR. 먹어야지. 너무 짧아. 면치기가 짧네. 면이 짧았어. 내 조각이 잘랐더니 후루룩이 안 돼. 아, 너무 맛있다. 술이 술술 들어갔는데? 근데 너무 맛있다. 아, 야,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요. 아, 야, 진짜, 그냥. 아, 이게 난다. 밤새 비는. 한 새벽부터는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리진 않는데 조금 있으면 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지금 철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마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여기는 거의 다 말랐고요. 바닥이 지금 스커트 부분이 글말라서 여기는 걸레로 좀 닦아가지고 일단 어네스를 접어서 제가 큰 그 비닐봉투를 갖고 왔어요. 뭐 보통 김장 비닐봉투 많이 쓰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넣어서 다시 화요일쯤 그때 다시 캠핑 와서 말릴 예정입니다. 지금 저 윗부분은 지금 물기 없이 이런 부분 밑에 스커트가 문제네요. 일단 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저희는 빠르게 철수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은혜스를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막 떨어져서요. 다 젖었습니다. 다시 헛수고가 됐어요. 루프탑이라 어디서 말릴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은혜스부터 얼른 말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선 저희가 말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따 봐요. 할게요.